But you have to be careful when you're coming back onto the to an airport to push back the skis, because when you are landing with skis, it's finished. Yeah. Then you make a turnover. (웃음) 비행기는 작은 몸체만큼이나 내부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도 꼭 챙겨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This one is a kind of survival kit. It's food, huh? Yeah. That is a good warm cap and something to drink. Water. Two things here. T-shirt. This one, yes. It's dried food. Dried food. Prawns. That is. Prawns. 이거는 저 그 생선이랑 새우로 만든 and diet sauce. 그럼 파스타입니다. What taste do you like? Oh, but doesn't mean I take something. I let you. You can choose first. We bring both of them. 조난에 대비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최종 점검한 후에야 비행기에 오릅니다. Yes. No problem. Okay. 드디어 이륙입니다. 몸이 조금만 더 컸다면 양옆으로 꽉 낄 것만 같은 아주 작은 기체에 몸을 싣고 약간의 두려움을 동반한 채 내려다보는 풍광은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비행기는 먼저 호텔에 있는 리더 알프 마을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눈 쌓인 마을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품처럼 오밀조밀 귀엽기만 합니다. 잠시 후 비행기는 기수를 돌려 알레치 빙하로 향합니다. 이 작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빙하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워서일까요? 헬리콥터에서 볼 때와는 달리 거친 야생 자연의 매력이 전해져 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알프스에서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쌓인 눈이 이렇게 날릴 정도니 보통 바람은 아닌 모양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무사히 빙하 착륙을 할 수 있을지 상황 판단은 베테랑 조종사 피러 씨의 몫입니다. Too good, but not too bad also. Check once more. 그런데 고민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행기 연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도 직업정신이 발동한 저는 스키가 눈 위에 착륙하는 장면을 촬영할 욕심에 창을 열어달라고 했는데요. 시속 400km의 속력과 영하 30도에 달하는 체감 온도를 잠시 깜빡했던 겁니다. 그 사이 휠러 씨는 눈 상태가 좋아 보이는 곳을 신중하게 물색 중입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착륙의 순간. 이 순간만큼은 칼바람의 추위 따위 잠시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좀처럼 속도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체 고장인가 걱정스러운 참인데 알고 보니 휠러 씨의 순간 판단이었습니다. 어제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통에 여기서 멈추게 되면 바퀴가 눈에 파묻혀 이륙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출력을 높이고 비행기는 무사히 상공으로 떠오릅니다. 휠러 씨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겠지만 채 1분도 되지 않는 이 찰나의 순간 저에게는 심장이 반은 줄어든 기분입니다. 바람 없이 날씨가 좋을 땐 이렇게 눈 위에 착륙해서 근사한 사진도 남기곤 한다는데 오늘 저는 아쉽게도 하늘을 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휠러 씨에게 이 비행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친한 지인이나 아주 특별한 손님에게만 이따금 태워줄 뿐 그저 순수한 취미이고 인생 최고의 낙이라고 합니다. 그에겐 이 비행이 짜릿한 쾌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If it's really hard sometimes and you have a lot of troubles, then I take my airplane and I fly over our hotels and then I see how small my problems are. 자연과 하나 된 스위스 사람들을 만나는 여정은 이제 리더 알프에서 리더 리켄바흐로 이어집니다. 역에서 내려 다시 산악 리프트를 타고 할디그라트 산장으로 갑니다. 거대한 빙하와 웅장한 구봉들이 가득한 남부 스위스가 자연의 경외감을 갖게 한다면 이곳 중부 스위스는 사람 가까이에서 보다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도 알프스의 속살을 좀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입니다.